네, 저번 시간에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이 대전에 있는데, 자, 창업진흥원에 창업사관학교가 있고, 거기에 창업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본 것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 해봤습니다. 자, 해봤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3년 안에는 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너무 질질 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업 사관 패키지는 창업하기 전에 가도 됩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미리 가서 교육도 받고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내가 뭔가를 창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 뭐 밥그릇을 만들겠다. 근데 아까처럼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네가 이거 만들면 내가 사줄게. 이런 사람이 한 100명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근데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너는 무조건 살 거야. 그 스티브 잡스고, 우리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냉정합니다.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판단한 그거를 뭐 구매하는데 꺼려하고 기존에 익숙한 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아까처럼 제가,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렵지만 어떻게든 했어. 자, 이렇게 내가,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기술력을 많이 홍보해서 사람들이, 그럼 네가 만들면 내가 사줄게. 이 정도 됐으면, 자, 그다음부터는 힘들게 갑니다. 아까처럼 저희는 몰라서 이제, 그런 건안 되겠죠. 그래도 뭐, 업체들 돈을 먼저 받고, 그 물건을 믿음으로써 나중에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창업진흥원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 시제품이죠. 막 팔려고 하는 막 그런 많은 제품이다보다는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금융도 떠야 되고 뭐 하나 만들려니까 없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수 있도록 창업하라고 도와주는 데가 창진원이고, 여기 가면은 잘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가정하에, 자, 창진원에 가면은 이것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한 3대1, 4대1 됩니다. 네개 업체 중에 가서 뭐, 이렇게 불평을 하겠죠? 우리 거 좋다. 내가 하겠다. 꼭 하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물건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그 평가하는 분들이 얼굴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난 무조건 할수 있어. 자신감. 할것 같아. 무조건 할수 있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뒤에 제가 알았지만, 그 10개 업체를 지원을 해주면은 7, 8개가 망한답니다. 못 버팁니다. 이 밖에가 어떤데, 그걸, 그런다고 창업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 창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정을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가서 창업 성공 패키지를 따려면, 자, 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금융비가 500만 원 들어. 그러면은 시제품을 제가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조에 대해서입니다. 유통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융비가 500만 원을 드는데, 내가 당장 500만 원이 없어. 시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이 500만 원을, 금형을 만들어준 회사에 500만 원을 주고, 이 금형은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먹고 살으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뭐 금액이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까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금액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몇천만 원이어야 됩니까? 내가 이걸 만들려고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서 뭐 그거 못 갚고 이러면은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것보다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거니까 충분히 이용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창업진흥원에서 성공 패키지를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 다 하기는 그렇고, 창업진흥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뭐 연초에 많이 합니다. 연초에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 지금이 2019년 10월이니까 1월이나 2월 달 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니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자, 창진원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가면은 이제 상표 CI 이런 게 있습니다. 상표 만들고. 자,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가야 될게 벤처기업입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벤처기업, 지금 그 부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벤처부로 바뀌고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벤처가 돼야 됩니다. 자, 벤처가 되려면은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우리가 좋은 걸 만들고 제조를 하면은 분명히 특허가 생기겠죠. 자, 특허를 만들고 하는데 특허비가 한 3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특허를 만들고 나서 이게 출원해서 특허 나는 데까지 빠르면은 1년, 늦으면 2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3년 안에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선행조사라는 거 뭐 6개월 만에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의지만 있다면 특허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허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특허를 만들고 그럼 변리사랑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허를 만들고 특허는 한 300만원 든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벤처를 가려면은 벤처를 누가 인정하느냐 기술보증기금이랑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는 기보로 했습니다. 자, 기보가 낫습니다. 기보는 뭐냐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나의 기술을 보고 이 사람의 신용을 이제 평가해서 보증을 써주는 거죠. 보증을 써준단 말은 그 돈은 은행에서 빌리고 보증은 기보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업체들이 기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됐거나 뭐 특화되어 있고 좋은 기술 내가 아까 뭔가 아이템인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 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허 내고 특허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보에 가서 벤처를 받는 거는 맞는데 저희는 법인 제조업입니다. 자, 법인 제조업인데 아까 오픈하자마자 돈을 먼저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매출이 그때 연매출이 보통 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10억입니다. 1, 2년 안에 10억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달에 1억씩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저희는 했습니다. 뭐 물건도 안 만들었는데 사주겠다 했으니 자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저희가 첫 해에도 7억을 했고 그게 6월 법인인데 7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18억을 했습니다. 18억을 했는데 그 다음인데 18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출도 기보에 넣은 겁니다. 자 이런 매출이 들어가면 기보에서 운영자금이라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매출에 제가 듣기로 한 30%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은행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은행 돈을 빌려다가 저희가 더 해서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고 기보에 가서 벤처기업도 되고 뭐 하니 이게 정보가 이게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구 북구 침산동인데 침산동에 은행이 6개, 7개가 넘습니다. 이 동네에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농협, 그 뭐 중소기업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은데 여기 있는 은행장들이 모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있을 때는 은행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에 가도 은행장은 뒤에 이렇게 있고 앞에 있는 그냥 표만 받아서 그것만 했는데 뭐 양복 입은 사람이 은행장이라면서 오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또 뭐 그냥 영업사원인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은행장인 겁니다. 자, 은행장들은 그럼 왜 그러냐? 은행장도 비즈니스맨입니다. 이런 법인을 유치하고 뭐 법인을 유치하면 수출도 하면 뭐 외환도 들어오고 외환 보유고도 올라가고 자기 그 은행에서 가만히 앉아서 은행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런 법인 유치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영업인입니다. 그게 자기 실적이고 자기 실적을 늘려야 자기 진급합니다. 그건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은행장들이 모든 은행장들이 와서 자기 돈 쓰라고 왜냐 기보에서 또 보증을 다 써주니까 자기들은 뭐 돈 띌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장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은행장을 사귀면 뭐가 좋냐? 자, 은행장들의 정보가 진짜 좋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공장을 사야 되는데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이 공장이 엄청 좋은데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면은 뭐 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넘어가서 거기에 그 뭐지? 하여튼 넘어가서 뭐 80% 까서 뭐 이렇게 정리하니 여기 살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소개시켜줘서 빨리 넘기는 게 자기들도 회수하기 좋고 뭐 이런 정보라든가 뭐 그 외에도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정부 자금 뭐 제가 아까 얼핏 1%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1.8%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1.8%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1.8% 어떻게 쓰고 있느냐? 자, 나라에서 이제 나라 자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쌀 수매가 그게 한 1점 몇 프로짜리인데 그건 나라 돈입니다. 자, 이 나라에서 천억을 만약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킵니다. 자, 예치를 시키면 하나은행에서 천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뭐 1%라도 나라에 줘야 됩니다. 나라에 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아, 나 그거 안 받겠다. 대신에 네가 그 돈을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에다 빌려주고 2점 몇 프로 받지 말고 2점 몇 프로도 싼 건데 그 1% 안 받을 테니 거기에 1점 몇 프로만 받아라. 그러면 은행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돈 예치해서 이자 안 나가고 또 원래 하던 거에도 벤처기업 정도 되면 3% 이하 받습니다. 2.8% 9%다 받는데 거기서 1% 또 까주니까 1.9% 1.8%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자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일단 처음에 특허를 가지고 기술 보증 기금에 가서 벤처기업이 되라. 벤처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제조가 좋겠죠. 제조 벤처기업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제조업이면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공장을 사야 되는데 처음부터 못 삽니다. 매출도 없는데 뭐안 됩니다. 그럼 월세를 줘야겠죠. 그럼 월세가 얼마냐? 보통 대구에 뭐 공장 얻으면 100평, 200평 얻으면은 평당 2만 원입니다. 100평이면 2만 원입니다. 뭐 싼데 좀 뒤에 간다고 200평 얻어서 뭐 100만 원에 주더라도 200평 얻으면 뭐 400만 원 되겠죠. 근데 200만 원 하더라도 이게 이자가 월세입니다.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죠. 자, 200만 원씩 줘가면서 내가 공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뭐 1점 몇 프로?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억을 빌리면 100만 원이란 소리. 아니, 뭐 1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을 그냥 쉽게 10으로 나눠서 15만 원입니다. 자, 그 말은 1억일 때 그렇고, 예를 들어 은행이 보통 5억, 6억, 7억, 8억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을 뭐, 공장을 예를 들어 6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뭐 80%, 뭐 85%에서 5억을 빌려주겠죠. 5억을 빌려주면 5억의 이자가 예를 들어 2%다. 2%면은 5억에 10%가 500이니까 2%면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이면, 맞나? 네, 1000만 원에, 그러면 100만 원, 쉽게 생각해, 10으로 나눠서 100만 원입니다. 공장을 100평짜리를 5억에, 6억에 사면, 이렇게 해서 싸게 받으면 이자만 100만 원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임대해서 쓰면은 2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내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조업을 하는 이제 창업을 해서 3년 안에 제조기업이 공장을 사면은 취득세 면제입니다. 자, 취득세가 뭐냐? 아파트를 사도 1% 2% 지금 2%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1%까지 했었죠? 그러면 뭐 1%라는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그렇게 있는데 공장은 몇 프로냐? 공장은 4%입니다. 4%면은 뭐 4억에 2천만 원이죠? 그럼 5억이면 더 내야겠죠? 자, 이런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제는 아니고 먼저 냈다가 뭐 환급받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장 살때 주의할 것이 공장에 뭐 어떤 설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전기를 잘 해야 됩니다. 보통은 10kW 쓰면은 거의 다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중장비 큰거뭐 이렇게 옮기고 뭐 주무를 하고 하면은 20kW, 30kW 해야 됩니다. 그게 공장 처음 할때안 하면은 나중에 600만 원, 700만 원 들여서 다 해야, 증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확인하시고, 인터넷 뭐 이런 걸 얼마 안 하니까 뭐 그냥 돈 주고 하면 되고,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제조업을 하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하면은 이런 부분,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공장 할 거면 3년, 괜히 잘못해서 3년 지나고 뭐몇 개월 있다가 공장을 개학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니, 그런 부분도 할수 있고,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 주식회사를 만들면은 뭐 주주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가 주주를 제일 많이 갖겠죠. 근데 법인에 보면은 100% 주주를 대표가 하나만 갖지는 않습니다. 뭐 와이프를 주든지 뭐 아는 지인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 공동으로 하든지 해서
주주가 막 나뉘죠. 뭐, 보통은 대표가 50% 이상 갖습니다. 나머지 25%, 뭐, 10% 막 이렇게 주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주식을, 대표가 다시 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주식회사입니다. 개인회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주식회사의 대표지만 다른 사람이 이 회사에 주식을 취득을 하면 간주취득세라고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 주식을 취득을 했다는 거죠.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게 안 생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법인을 만드는데 내가 대표야. 그러면은 내가 대표가 주식의 100%를 가집니다. 가졌다가 이제 뭐 5천만 원이든 1억을 받고 주식을 10%인지 20%인지 짝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원래 내 겁니다. 내 거를 이 사람한테 팔았다가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살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샀어. 그 원래 이 주식은 내 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팔았다가 내가 다시 받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아느냐?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뭔가를 내가 할 때, 이거는 세금을 전략, 이게 뭐 편법은 아닙니다. 정석입니다.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법인은 3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뭐 신고를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 신고 안 하면은 벌금 묻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대표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또뭐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또 벌금입니다. 그리고 뭐 이사를 했는데 법인 차량을 또 등록을 안 했어. 또 벌금입니다. 자, 법인은 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무사 씁니다. 법무사를 쓰시는 게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맥히겠죠? 뭐, 왜냐면 다 가르쳐 주니까. 언제 언제 뭐 하시고 뭐 하셔라. 왜냐면 걔들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도 중요하고 회계사도 더 중요합니다. 회계사를 잘 해야 뭐, 이제 이 모든 거를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세금 관계 이런 걸잘할수 있겠죠? 보통 이제 작은 회사들 기장료라 그러죠? 이제 법인 정도 되면은 이제 매출 단위에 따라서 기장료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까지 매출을 할수 있고 어떻게 이제 팔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